네, 안녕하세요. 그루브 기타입니다. 이번 강의는 13강이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그 시대를 초월한 마음을 정성환 님께서 연주한 영상을 악보로 만들면서 분석하는 것들을 오늘은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까지는 멜로디에다가 코드를 붙여서 그거를 외성과 내성을 채우는 방법까지 사마음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했어요. 오늘은 실제 플레이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가는지, 그걸 이제 제가 악보를 직접 만들면서,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영상은 어떤 식으로 이제 좀 작업을 하냐면, 주로, 이게 업계의 비밀 같은 건데,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해요. 이제 영상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주소를 따가지고요. 유튜브 다운로더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유튜브 다운로더라는 프로그램에다가 이 주소를 넣으면 이제 이 영상을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냥 유튜브 안에서 작업을 해도 되긴 하는데, 이제 유튜브 안에서 하는 것보다 저는 다운받아서 하는 게좀 마음이 편해가지고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일단 이 안에서 할수 있는 방법은 이 설정창 누르면은 진행 속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0.25배속 단위로 이제 해갈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다운받아서 일반적인 플레이어를 썼을 때는 0.1이나 0.01 단위로도 훨씬 세분화시켜서 배속을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다운받아서 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구간 반복도 여기 안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면 클립이라는 것을 누르게 되면 이 시작 위치와 종료 위치, 이 안에서만 반복이 계속 진행이 되게 돼요. 근데 이제 이거의 단점이 최하 단위가 5초까지밖에 안 돼요. 뭐 3초만 돌려보고 싶은데 계속 5초를 봐야 된다는 좀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마 이게 꽤 쓸만한 기능이기는 해요. PC에서만 아마 되는 것 같아요. 모바일에서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영상을 받는 또 다른 새로운, 가장 간편한 방법은 사실 유튜브 다운로더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유튜브 다운 로드 로더라고 치면 나오는 어떤 링크? 여기 가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해가지고 써야 되니까 굉장히 번거롭긴 하잖아요. 네, 이제 이 주소에서 www 앞에다가 알파벳으로 ss 두 개를 치게 되면은 뭐지? 여긴가? 아닌데? 이게 원래 됐었는데 잘렸나 봐요. 예전에 됐었는데. 뭐 방법이 없네. 이거 다운 받아서 아무튼 다른 방법 아시면은 어떤 식으로든 다운을 받아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파플레이어를 쓰고 있고요. 파플레이어에서는 이제 파플레이어 설정창을 가게 되면 환경 설정이 있어요. 환경 설정에서 꼭 이제 해줘야 되는 게이 자동 업데이트 하지 않음. 이거 해주면 되게 편합니다. 이게 항상 최신 버전이 있는지 이걸로 돼 있거든요. 이킬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하라고 나와요. 자동 업데이트 하지 않으면 이거 해놓으면 아주 편하고요. 그리고 재생 쪽 탭을 들어옵니다. 이쪽 재생 쪽 탭을 들어오면 속도 조절 단위가 있어요. 이거를 0.01로 설정을 하면 이제 1%부터 99%까지. 얘는 0.2배속까지 내릴 수 있어요. 이 플레이어 안에서. 근데 이제 단점이 그 0.2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소리가 조금 깨지는 거랑 그리고 영상하고 싱크가 살짝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도 꽤 쓸만하긴 합니다. 파플레이어에서 이렇게 이제 불러와서 내가 작업을 할 구간을, 구간 반복도 하고 속도 조절도 하는 거죠. 속도 조절은 X를 누르면은 알파벳 X요. X를 누르면 이렇게 재생 속도가 0.01씩 내려가는 게 보이죠? 그리고 C를 누르면
반대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Z를 누르면 한 번에 다시 1배속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원하는 패속으로 이렇게 조절해 가시면서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간 반복은 그 엔터 쪽에 보면 대괄호가 있어요. 대괄호. 대괄호 앞 기호가 구간 반복의 시작 위치고요. 대괄호 뒤쪽에 있는 뒷대괄호가 구간 반복 종료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간 반복 시작과 구간 반복 종료를 이렇게 설정하면 이런 식으로 세모 표시가 나오게 돼요. 이 안에서만 계속 반복해서 쓸 수, 그 재생을 해주는 거죠. 이걸 초기화 시키려면 그 대괄호의 오른쪽에 있는 그 원화 표시 있어요. 톤 표시. 그거 누르면 이렇게 구간 반복 해제라는 글씨가 나오게 됩니다. 뭐이 정도가 일단 제가 쓰는 프로그램의 뭐 간단한 간단하지 않나? 이제 지금 정성환님께서는 이곡 연주를 하실 때 하프다운 튜닝을 하고 카포를 이게 몇 번이야? 1, 2, 3, 4, 5, 6, 7, 8, 9, 10, 11. 11번에다가 이제 카포를 꼈잖아요. 하프다운을 하고 11번입니다. 그러면 스탠다드를 하고 10번에 카포를 끼운 거랑 똑같은 음높이가 되죠.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몇번 돌려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프 다운의 11번이 스탠다드 튜닝의 10번과 조율이 같아요. 네. 자, 뭐 단순 산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 이제 새 파일 누릅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죠. 저희는 이제 스틸이 그 통기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철줄. 뭐 12줄짜리 나일론은 클래식 기타. 레조네이터 기타는 이제 그 블루스나 이런 데에서 쓰는 아주 특이한 생긴 이런 막 철판 같은 게 들어있는 그런 기타예요. 네, 한번 구경시켜 드려야지. 레조네이터. 막. 아씨, 찾으려고 하면 이게 또안 보인다는. 정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엄청 신기하게 생겼죠? 그래서 챙챙 소리가 정말 이런 블루스 슬라이드 바 연주하거나 할때 아무튼 요런 기타 저희가 쓸 일은 없죠. 아무튼 스틸 기타로 선택을 하시고 만들기를 누릅니다. 그 다음 휠업해서 컨트롤 누르고 휠업하면 이렇게 커지죠. 저는 이제 제모 10대를 5월 한 마음 그리고 다음 여기 자세히를 눌러서 이제 음악이 이게 이누야샤라는 그 애니메이션 OST죠. 이누야샤 OST고 이거 그 커버한 분 이름 성악 버전이다. 이쪽에 써줘야 이제 제목 아래에 나오죠. 저작권 제가 만들었으니까 그루브 기타 씁니다. 뭐 기록자에다 써도 상관없습니다. 뭐이 저작권 쓰면은 이쪽 아래쪽에 여기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전이 앞에 싱글 기타인데 이 스틸 기타인가? 아무튼 이거 보기가 싫어가지고 여기 트랙 들어가면 여기 있습니다. 요거 그냥 지워버립니다. 좀 깔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카포 설정을 해야 돼요. 자, 카포 설정. 카포 설정은 튜닝. 여기를 누릅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 카포 탭이 있어요. 여기다가 몇 번에 할지를 정하면 됩니다. 하프다운을 시키고 11번으로 써도 되지만 저는 그냥 스탠다드로 대부분 연주를 하시니까 스탠다드 튜닝에 5, 6, 7, 8, 9, 10, 10, 10번. 스탠다드에 10번으로 설정을 해놓고, 핑거링 조절과 유지는 뭐냐면, 내가 여기에 뭘 많이 막 미리 만들어놨어요, 악보를. 근데 중간에 갑자기 카포가 들어가는 걸 아는 거야. 그러면 핑거링 유지를 누르면 그 번호가 변화되지 않고 카포만 추가가 됩니다. 근데, 아, 나는 소리도 바뀌었으면 좋겠어. 그 카포 위치에 맞춰서 핑거링이 알아서 조절이 되게. 이걸 누르면은 그 숫자들 다 바뀝니다. 네. 근데 랜덤으로 막
기타프로 멋대로 바꿔주기 때문에 저는 잘 쓰지 않는 기능이고요. 핑그린 유지 쪽. 뭐, 지금은 써진 게 없으니까 뭘로 누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곡의 BPM. BPM이 생각보다 좀 느린 곡이죠. 그래서 발라드가 한 60에서 80 정도 잡아줍니다. 이렇게 잡아놓고, 그리고 이제 지금 숫자를 찍으면 생각보다 숫자가 작아요, 이게. 그래서 악보 스타일에서 텍스트를 가서 여기서 프렛 번호 포인트를 10포인트를 줍니다. 저는 이렇게 해야 이제 좀잘 보여요. 그나마 훨씬 잘 보이죠. 자,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두 개를 쓰고 있어요. 듀얼 모니터여 가지고 한쪽에 이 화면을 옆쪽으로 이제 풀스크린 해서 보고, 뭐 소리만 듣고 할 때도 있는데, 이제 영상을 한쪽에서 몰아서 보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악보고 작업만 합니다. 옛날에는 모니터 하나에서 두 개를 다 했었는데, 맨날 Alt-Tab 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모니터를 하나를 더 샀어요. 엄청 신세계입니다. 엄청 편해요. 아니면 모니터가 막 길다랗게 가로로 나오는 그런 모니터 있죠? 그런 모니터 사시면 훨씬 작업하기 일단 편합니다. 자,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마디가 일단 모가춘 마디로 시작을 하네요. 처음부터 바로 코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멜로디부터 나오죠? 이 이음이고, 이음이네요. 어떻게 바로 하냐고요? 이거 일일이 다 맨날 찍어보는 습관을 일단 입으로 먼저 이 음을 따라해봐요.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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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정도였죠? 그 음을 여기서 숫자로 일일이 찾습니다.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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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지금 이게 더 낮잖아요? 빰, 이것도 더 낮죠?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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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딱 맞죠? 이런 식으로 입으로 읊어보면서 일일이 다 찾아보는 연습을 했더니 나중에 이게 대충 어디쯤 찍으면 이 음이 나겠구나라는 게좀 가늠이 나중에 되더라고요. 아니면 이제 손모양 보시면서 참고를 하셔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소리를 듣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영상을 이제 제작하시는 분들께서 녹음과 녹화를 따로 하셔요. 이제 녹음을 할 때는 엄청 이제 집중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과물이 딱 나올 때 맞춰갖고 영상이 같이 찍어지면 좋은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또 많아요. 일단 녹음을 먼저 다 해놓고 영상을 또 따로 찍어. 거기에 맞춰서 립싱크 하는 거죠. 장재훈 님도 그런 식으로 하시고, 정상원 님도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모양하고 소리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2, 0 처음 들어가고요. 뭐 손가락 번호는 쓰실 거면 쓰셔도 되지만, 오늘은 이게 이제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죠. 저희가 화성 분석을 하기 위한 거니까. 화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화음이 있고 화성이 있습니다. 화음은 여기 이제 이걸 쓰면서 할게요. 자, 화음은 영어로 코드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두개 이상의 음이 동시에 소리가 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화성. 화성은 뭐냐? 화성은 어떤 그 코드들의 진행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프로그레션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코드가 여러 개, 이거는 코드 하나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코드가 여러 개가 있어. 만약 이런 식으로 C 코드, G 코드, A 마이너, 뭐 E 마이너 이렇게 가는 코드들이 있으면, 여러 개 코드가 진행을 이런 식으로 해간다, 이런 방향을 가지고 진행을 해가는 때 어떤 곡의 분위기나 색채가 나타나잖아요. 코드 하나만 가지고 있는 그 의미보다는 여러 개가 이렇게 마치 우리가 문장을 이뤘을 때 의미를 갖게 되는 것처럼,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보다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이거는 단어 하나, 이거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성이. 궁금하신 분이 계실까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화성학이라고 하죠. 화성을 공부하는 학문.
그래서 화성학이라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음악 이론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예, 코드가 이렇게 여러 개가 가는 어떤 음악을 분석하기 위한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에서 0하고 다음. 자, 여기서는 이렇게 쳤네요. 자, 지금 보면 저는 이게 보기가 싫습니다. 이 샵이 지금 두개 있죠, 이게. 네. 이게 기타 프로가 설정을 할때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 게첫 코드가 지금 이게 보면 1번. 여기가 원래는 만약에 카포 없다고 치면 여기가 F죠. 그래서 F 코드로 보면 되죠. 이 1번과 이 3번은 보시면은 자, 이 음하고 오른쪽 두 칸, 아래 두 칸에 있는 음은 같은 음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얘 루트고, 얘 루트고. 그리고 얘는 3도죠. 여기가 루트니까 왼쪽 아래. 이렇게 해서 3도 위치. 1도 3도로 이제 이루어져 있으니까 5도가 지금 나오지는 않았지만 5도를 굳이 넣는다면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 음을 넣는 순간 더 지저분해질 수 있기 때문에 6번 줄 루트를 쓸 때는 5번 줄을 생략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정상원 님도 이렇게 연주를 하시네요. 처음에. 그리고 음을 조금 분산해서 치시죠. 이거를 은드다 이런 식으로 치죠. 동시에 세 개를 탕 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은드다 이런 식으로 은드다 이렇게. 원래는 이거를 이렇게 화살표로 표기를 하면 안 되고요. 원래는 이게 표기를 하는 방법이 여기 보면은 이렇게 구불구불한 화살표가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해줘야 이세 음을 다르게 이제 속도를 조절을 하겠다라는 거를 좀 표기를 하는 건데, 단축키가 이게 조금 더 번거로워가지고 제가 이걸로 주로 많이 써요. 그냥 직선 화살표. 시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엄청 늦게 느르르 가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느리게 가죠? 한 절반 정도 잡아주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샵이 지금 조가 안 맞아서 그래요. 이 곡의 조가 이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셔야 조에 대한 공부를 저희가 잠깐 하긴 했잖아요. 코드가 나오는 거 나중에 분석을 다 해보면은 이 곡이 이제 일단 A 마이너 조거든요. 근데 그게 카포 10번 위치에서의 A 마이너 조여가지고요. 그러면은 얘가 G 마이너로 실제로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 A 마이너가 이렇게 찍혀 있다고 치면은 근음은 여기 5번 줄에 있으니까 이게 G 마이너 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 샵 조표 눌러가지고 단조로 누르고 G 마이너를 누르게 되면 여기 있는 샵두 개가 사라졌죠. 네. 이거는 지금 갑자기 나온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죠. 그래서 다음에 한번 따로 강의를 이야기를 할게요. 이거 이야기하면 오늘 강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 안 붙여도 저희 플레이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죠. 네. 네, 이제 궁금하신 분은 다음에 제가 또 강의를 한번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렇게 가네요. 코드가 이제 루트 일단 여기 F 구간부터 분석을 해볼게요. 자, 여기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루트 3도 F 코드와 역시 연관이 있고
이 3도음이 지금 멜로디인 상황이죠. 그래서 처음 코드가 나오는 시점에서 바로 그 외성의 멜로디가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음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바로 이렇게 가장 풍성하게 울림을 시작을 하는 곳에서 코드가 시작되는 부분에 지금 이렇게 울림을 줬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코드가 시작되는 지점에 이렇게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만약에 음 하나를 더 넣는다면 이것까지 넣어도 상관없겠죠? G 코드에 해당하는 이제 음이니까요. 이게 G 코드인지 어떻게 이 음이 G 코드 음인지 어떻게 아냐고 모르시면 이제 피곤해요. 여기가 루트니까 왼쪽으로 하나 둘 셋, 아래로 하나 둘 가면 여기가 이제 5도 쪽이죠. 그래서 5도 음이어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청사님은 이거 안 치셨습니다. 예. 여기서 새 음 쳤으니까 여기서도 새 음으로 맞춰주셨나 봐요. 아니면 그냥 어떤 습관 같은 거일 수도 있고. 예. 이렇게 이제 멜로디가 갑니다. 어쿠스틱 소리가 조금 작게 들릴 것 같아. 이건 너무 커. 이제 좀잘 들리죠? 자, 여기 있는 E하고 1은 멜로디 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코드의 화성하고 이제 연관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멜로디가 가는 길하고요. 화성을 따로 보통 생각을 하는데, 코드가 시작되는 이 지점에서는 반드시 그 멜로디 음이 코드의 구성음에 포함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지금 멜로디 음은 요 2번이죠. 예, 그래서 이 음이 3도잖아요. F 코드에. 여기서도 요 3번, 2번 줄 3프렛이 멜로디 음인데 코드의 구성음으로 포함이 되는 음이에요. 이게 몇 도냐면 5도입니다. 예, 5도예요. 어떻게 5도냐면 여기가 루트죠. 제일 윗줄하고 제일 아랫줄이 같은 음이니까 여기도 같은 음의 루트 위에가 5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5도를 보셔도 되고요. 여기 루트로부터 이렇게 두 칸에 아래로 한칸 가면 원래 5도인데 이 2번, 3번 줄은 밀린다고 했죠? 한줄더 가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5도를 보셔도 됩니다. 두개다 가능해요. 저는 이거 보고 바로 얘를 외워버렸거든요.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이 해봐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메이저 코드니까 1도, 3도, 5도로 이루어지죠? 5도니까 맞네요. 루트, 여기가 5도. 3도가 지금 없는 상태죠. 네. 반드시 1, 3, 5가 있어야 되는 것은 또 아니에요. 우린 기타 줄이 6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피아노처럼 10손가락을 모두 다 사용을 못해요. 심지어 피아노에서도 10손가락을 다쓸수 있지만 다 넣는 순간 지저분해져요, 소리가. 그래서 이제 꼭그 필요한 음들만 이렇게 쓰고 그렇지 않은 음들은 좀 생략을 할수 있기는 한데요. 일단 그 다음 거 한번 또 봐볼게요. 여기까지는 저희 예상하고 거의 똑같죠? 지난번에 썼던 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A 마이너가 나오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치네요. 여기는 A 마이너에 숫자 7을 붙입니다. 이 숫자 7을 붙이는 이유는 이것도 아직 우리가 3화음밖에 안 했잖아요. 4화음 이론을 따로 또한번할 거예요. 그때 나올 건데, 이 A라는 근음으로부터 7번째에 떨어진 음을 추가를 한다라고 일단 대략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라에서부터 7번째 음이잖아요. 그러면 한번 세볼게요. 자, 라, 시, 도, 레, 미, 파, 솔. 여기까지가 7번째입니다. 1, 2, 3, 4, 5, 6, 7. 엄밀히 말하면 사실 플랫 7이라고 원래 해야 맞는데, 이거 이해 가능하시나요? 도에서 시까지 가야 이게 7입니다. 근데 라에서부터 솔은 반음 하나가 모자라요. 해보시면 반음 하나 모자랍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바로 할수 있냐? 이 뒤에 나오는 간격만 사실 파악하면 되거든요. 여기가 어차피 다시 1이면서 8이면서 1이기도 하죠. 도니까. 8. 8에서 7까지 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라에서 원래 라가 지금 8이어야 되는데 반음 떨어지면 솔샵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음이 더 떨어져야 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솔 플랫 솔 그냥 솔로 나왔으니까 플랫 7로 적어주는 거죠. 7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저기에 나왔던 코드가 A마이너7인데요. A마이너7의 그 코드 구성음 도수가 어떻게 되냐면 루트 플랫 3도 마이너가 이렇게 가죠. 루트 플랫 3도 5도 여기에다가 플랫 7도를 더해주면 마이너7이 돼요. 그래서 라로부터 도, 미, 솔 이렇게 가면은 A마이너7의 구성음이 됩니다. 이렇게 일단 대략 쪽으로 하고 자, 그래서 여기에 솔이 지금 추가가 된 거거든요. 원래 A 마이너는 2번으로 보통 칩니다. 저희 기본 A 마이너 코드가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요. 이런 손 모양을 가지죠. 이렇게 세 개. 이 통기타 코드에서 이런 식으로 누르죠. 원래. 근데 요 2번이 0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이 2번인 상태가 루트고요. 1로 오면 장칠도, 0으로 오면 단칠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단칠도가 쌓이게 되면서 마이너 세븐이라는 음이 이제 마이너 세븐이라는 코드가 이제 된다는. 아무튼 정성호님은 여기를 이제 마이너 세븐 구성음으로 했는데 사실 이 숫자는 붙이면은 그 코드의 어떤 정서가 확 바뀐다기보다는 A마이너의 어떤 느낌에서 숫자가 붙어갈수록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1도에서 멀어질수록 도수가 그 긴장감이 증가한다 해가지고 나중에 91, 13도를 텐션이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죠. 1도에서 벗어날수록 그 가장 코드의 원래 색채, 그러니까 마이너 코드의 색채를 점점 잃어가요. 그래서 7도 정도가 되면 좀더그 너무 서정적인 느낌보다는 좀더 밝은 느낌에 가까운 서정적인 느낌이라고 해야겠지. 예, 그런 느낌으로 좀 살짝 변합니다. 좀 마일드하다고 해야겠지. 부드러운 서정적인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네. 여기 멜로디 라인은 지금 0, 3, 1 이거 세 개입니다. 멜로디 라인은.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썼었냐면요. 자, 지금 줄바뀜이 돼서 되게 뭔가 보기가 안 좋아졌죠? 이거 자물쇠 표시 누르면 위로 이제 올라옵니다. 이렇게. 자, 우리는 어떻게 예상을 했었냐? 자, 멜로디 라인을 이렇게 찍고 베이스를 이렇게 찍었고 코드는 A 마이너로 여기를 이렇게 채울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달라졌냐? 이 3-1은 일단 같습니다. 이 3-1은 같고요. 여기 앞에 있는 두 개는 지금 여기 있는 00도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00까지. 그리고 이 곡의 최소 단위, 여기까지 봤을 때.
리듬적인 부분에서 최소 단위는 8분 음표입니다. 예. 8분 음표예요. 이거 리듬도 한번 특강을 또 따로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일단 쌓는 것부터 다 알려드리고 나서, 만드는 편곡 강좌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때, 리듬으로만 해가지고 특강을 이제 또쭉 진행해 갈 예정이에요. 일단 이게 8분 음표입니다. 그러면 이게 4분 음표인데, 4분 음표는 8분 음표 두 개짜리예요. 그래서 얘가 8분 음표 두 개만큼의 길이를 가지기 때문에 이 사이에 이렇게 8분 음표 하나만큼의 얘를 8분 음표로 줄인다면 8분 음표 하나만큼의 여유 공간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음들을 여기서 다 치는 게 아니라 외성만 먼저 쳐주고 내성을 여기서 쳐주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요 1이 빠졌어요. 왜 빠졌냐? 3, 1이 멜로디 음이잖아요. 멜로디 음이니까 여기서 내가 내성이라고 생각해서 채웠는데 멜로디 음과 너무 가까워. 그래서 요 1이 멜로디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실제 들어보면 우리는 이제 노래를 아니까 멜로디처럼 안 들릴 수 있는데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0, 1, 3, 1을 멜로디 라인처럼 착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1을 과감하게 빼줌으로써 내성 분리를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걸 생각을 하고 하시냐? 아닙니다. 감으로 어느 정도 곡을 많이 만들다 보면, 그러니까 카피를 많이 하시잖아요. 정성아님이. 카피를 많이 하다 보면 뭔가 그 갔던 길을 비슷하게 가게 돼요. 여러분들이 버스 노선 맨날 똑같은 거 타고 다녀보면 비슷한 버스 노선 타면은 대충 길을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처음 한번 이렇게 분석하면서 하는 게 힘들지. 한번 분석하면 다음부터는 어차피 그 길이 그 길이거든요. 지금은 처음이라서 이제 좀 설명할 게 많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2번이 마이너스 7이 될 때는 0으로 쳐야 된다. 2로 쳐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A 마이너나 A 마이너스 7은 친척 관계예요. 숫자를 떼고 봐도 되고 숫자를 없는 상태에서 붙여서 봐도 됩니다. 그래서 둘은 이렇게 보나 이렇게 보나 곡이 된다는 것에는 사실 뭐 변함은 없는데요. A 마이너 쪽이 좀더 서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A 마이너 7은 아까 말했듯이 좀더 마일드해요. 마일드. 더 뭔가 더 슬퍼. 근데 이제 여기 0으로 하는 경우가 저 같은 경우도 막 이렇게 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A-7을 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어쩔 때 그러냐면 손이 일단 편하려고 이거를 이렇게 누를 때가 있어요. 개방으로 누르면 일단 편하잖아요. 마이너스 7이 됐을 때좀 편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또 있긴 합니다. 자, 다음. 이렇게 지금 연주를 하시거든요. 자, 이거는 지금 무슨 코드냐? 일단 근음이 G죠. 이게 여기 보시고 F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러면 피곤해집니다. 이거 카포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셔야 예, 그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 카포 없는 상태에서 3프렛, 6번 줄 3프렛이 원래는 소름이죠. 그래서 이걸 G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G 코드 계열이고요. 여기에서 왼쪽으로 하나, 둘, 셋, 아래로 하나, 둘. 여기는 5도입니다. 그래서 1도, 5도. 그리고 여기 있는 이음은 도수가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가 또 루트예요. 왼쪽으로 하나, 둘, 셋. 아래로 하나, 둘, 셋. 여기가 루트 자리죠. 루트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두 칸을 가면 장이도 자리입니다. 장이도. 그래서 1도, 5도, 2도. 이렇게 세 개가 나왔네. 그럼 이런 코드를 무슨 코드라고 하느냐? G, 헤드, 투 코드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이거를 이제 add to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나중에 한번 더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가 보통 메이저 코드라고 하면은 1도와 3도와 5도로 이루어지는 거를 메이저 코드라고 하잖아요. 근데 add to 코드는 어떻게 되느냐? add는 추가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영어 의미에서. 그래서 루트와 3도와 5도에다가 2도를 추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화성이 루트와 루트와 2도와 5도가 있었죠? 그러면 몇 도가 생략이 되어 있다? 3도가 생략이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래서 add to 코드로 보시면 됩니다. 이 add to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add to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이름들이 또 같은 코드가 되느냐? 자, 예를 들어 지금 아까 했던 게 g add to였죠? 그러면 G2라고만 적기도 합니다. add를 생략해가지고. 또는 G add 9이라고 하기도 해요. 왜 9이냐면, 자,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라고 했을 때, 1, 2, 3, 4, 6, 7, 8, 9. 이 라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2로 쓸 수도 있지만, 9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add 2나 add 9이나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2나 9. 아니, 그럼 왜 굳이 2로 다 통일하면 되지? 먼 숫자인 9를 쓰느냐? 9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코드를 쌓을 때에는 3도씩 쌓아서 간다고 했죠? 1, 3, 5, 7, 9, 11, 13, 15 이런 식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15는 다시 루트랑 같아지니까 의미가 없다고 했고. 그러면 코드를 쌓는 시각에서 봤을 때는 레라는 음이 나오기 위해서는 9도까지 가야만 해요. 여기서 코드를 쌓는 시각으로 본다면. 그래서 9를 씁니다. 음악하는 사람들은 코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네, 이거를 이제 스케일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2로 이제 쓰는 쓰기도 한다는 거. 뭐 아무튼 스케일이라는 것도 나중에 설명을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같지 않은 거. 이거 같지 않은 표시를 어떻게 해야 되지? X라고 할게요. 이렇게 같지 않은 거. G9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게. 아니, 이거 add to add 9는 같다며. 그러면 2랑 9도 같은 거 아니야? 다릅니다. 네. add9은 어떻게 다르냐면, 아, add9이래. 미쳤나봐. g9은 구성음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루트, 3도, 5도, 플랫 7도, 9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 플랫 7도 하나가 더 있어요. 1, 3, 5, 9만 있어야 이 add2, 그냥 2, add9을 붙일 수가 있는데, 예, 그냥 9은 요 플랫 7도가 추가되어 있는 상태의 코드로 봅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거, 예, 이걸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여기서 멜로디가 요 2번 이어가지고 멜로디 음이 이제 운이 안 좋게 G 코드의 가장 위에 있는 탑 노트 쪽에 외성으로 자리 잡아서 요 코드가 돼버린 거죠. 우리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코드 이름을 이렇게 붙여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FM으로 하려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 나는 멜로디 따로 보고 그냥 코드만 볼래 하면은 그냥 G라고 써도 사실 틀리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제 깐깐하게 보시는 분들은 아니 여기
구성음이 이렇게 이제 보신 분들은 G에듀2로 꼭 써야 된다라는 이제 강박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랜딩을 안 넣었더니 소리가 좀 뻑뻑하네요. 자, 자동 랜딩 넣었습니다, 이제. 자, 이런 식입니다. 자, 숙제는 3번 마디와 4번 마디를 이런 식으로 카피를 하셔가지고요.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시고, 제가 답안지를 또 올려놓을 테니, 예, 3번과 4번 마디를 만들어서 답안지와 비교를 해보시고, 그리고 그 코드 네이밍 하는 거, 이거, 코드 이름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강의가 좀 너무 길어지는 감이 있어서 다음 주에 또 이거를 분석을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와 같은 시각으로 보실 수 있을 때까지 이 강의를 계속 이제 반복해서, 이런 스타일의 강의를 몇번 이제 계속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아예 없는 곡을 이런 식으로 적용해서 만들어 보는 것까지 해보는 걸 단기적인 목표로 가져가 보시도록 하시게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